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후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권력 작용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일은 행정부의 행정작용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법부는 국가의 모든 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통치행위의 개념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법부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통치행위라는 것이죠. 통치행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고도의 정치성, 그리고 사법심사 제한,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치행위를 할수 있는 주체로는 주로 행정부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통치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정치성을 갖는 게 통치행위의 핵심인데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치행위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견해로는 부정설입니다.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모든 부분을 다 판단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죠. 하지만 부정설보다는 긍정설이 다수설입니다. 긍정설에서도 그 근거에 따라서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 사법자재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먼저 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의 문제인데 정치 문제는 행정부의 재량이다. 그러니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 내재적 제약설, 다른 말로는 권력 분립설이라고도 합니다. 민주정치 관점에서 볼 때는 법원은 정치적 책임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할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법자재설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할수 있지만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걸 막으려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사법자재설의 특징이죠. 판례는 어떨까요? 먼저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건에서 통치행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통치 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통치행위로 쉽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치행위로 보아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통치행위를 아주 쉽게 인정해버리면 사법심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본권 보장을 하는 법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만 할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법부만 한정적으로 쓰면 틀린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사법부만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에 대한 국군 파병 결정이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그런 입장인데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심사가 항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통치 행위로 봐서 사법 심사가 안 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으로의 국군 파병 결정,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국군을 파병하는 결정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헌재가 심판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사면은 형을 면제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사면을 할수 있는 건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예외에 따라 해당하고 그래서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죠. 두 번째 경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서 사법심사가 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운 취소행위입니다. 서운 취소는 국가 원수가 할수 있는 행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법심사를 자제할 정도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지는 않는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 사례인 전시 증원 연습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이긴 하지만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복합적인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입니다. 판례를 같이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게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니 사법심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법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 즉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송금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건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로 봐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라고 봤지만 대북 송금 행위는 사법심사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봤다라는 걸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행정수도 건설 사건입니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도 이전을 할때 국민투표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붙일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발동되는 행위라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통치행위에 속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그러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행정수도 건설 사건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 선포가 적정한지
이걸 판단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확대한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이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고, 긍정설에서는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 사법자제설 등이 있습니다. 판례는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법부만 할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긴 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면 사법심사를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로 봐서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고 본 사례로는 국군 파병 결정과 사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통치행위가 아니어서 사법심사가 된다라고 본 사례로는 서운 취소와 전시 증언 연습이 있죠. 복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건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가 되진 않지만 대북 송금망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수 있다고 봤고요. 국민투표 관련 의사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 기본권 침해와 연관이 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입니다.